안녕하세요. 백목사의 세상읽기. 이번 시간은 성막과 성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위에 있는 것이 이제 성막이죠. 모세의 출애굽 과정에서 텐트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던 것이고, 오른쪽 아래는 이제 솔로몬 왕 때에 돌로 이제 예루살렘에다가 지었던 성전이 되겠습니다. 타버나클과 생추리. 자, 성막과 성전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획.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위하여 만들고 또 만드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인간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셨기에 세상을 만들어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주셨고, 범죄하여 하나님을 거역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만들어 주셨을 뿐 아니라 자기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셔서 광야에 성막을 짓고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하여 주셨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는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왼쪽은 이게 광야죠. 자, 그렇다면 성막을 짓고 성전을 지으셨던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바로 그들을 죄에서 정결케 하여 하나님께 함께 하도록 하신 것이다. 즉, 제사를 통하여 죄 없는 죄물의 피로서 모든 죄에서 정결함을 받아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하여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는 엄청난 사건을 예표하여 주신 것이죠. 두 번째는 광야에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자기 백성과 동행하신 하나님. 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한 일은 바로 성막을 짓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성막이면 무엇이었으며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자, 이것은 출애굽 과정에서 모든 열두 지파의 그진 가운데 성막이 이제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이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여주시는 것 장면이죠. 자, 성막이란 하나님의 집이었는데 또한 이동하여 설치할 수 있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성막은 광야의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든 어디에 머물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고자 그들을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시고자 함이었다는 것이죠. 이 성막에서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인도를 행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들고, 즉 염소나 송아지나 비둘기와 같은 희생 제물을 들고 나와 그 제물을 드림으로 인하여 그들의 죄를 씻어 주셨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자,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를 연하여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희생을 번제소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피 전부를 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희생의 기름을 취한 것 같이 취하여 단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레위기 4장 27절에서 31절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는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 11장 43절 말씀이죠. 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인간의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이 필요했었고, 죄를 정결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제사의 방법을 알려주시고 성막을 짓게 하셔서 자기 백성과 함께하여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드러내는 건 그것이 바로 성막의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성막 안에 지성소를 두시고 지성소 안에 언약궤는 십계명 돌판,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함을 나타내 주는 것이었고, 성막에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 또한 성막에는 행해졌던 제사에는 참으로 큰 의미가 담겨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삼이 없느니라. 이세 번째는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 없은 적 삼이 없느니라. 이게 이제 구약이 날마다 드린 제사로는 그렇지만 이제 사람을 온전케 할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으며 죄 없는 그분의 피로써 또한 그분의 몸에 고난을 받으심으로 세상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여 주셨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이게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보혈을 통하여 죽어있던 우리를 흠도 점도 없이 거룩하고 의롭고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죠. 그리고 그 목적은 바로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우리를 정결케 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로 만들고자 하심에 있었던 거죠. 자, 이제 성전으로 이제 성막에서 이제 성전의 시대로 가는데, 자, 솔로몬 시대에 아버지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짓고 이제 성전을 지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피를 흘린 다윗보다는 그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도록 하셔서 다윗이 모든 이제 재물을 다 준비하고 성전 재료를 다 준비해서 아들 솔로몬은 이제 드디어 아름다운 성전을 짓게 되죠. 그러나 이제 그것도 바벨론의 침략과 이제 로마의 여러 이제 알렉산더 시대를 거치면서 이제 다 폐허가 되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 수룹바벨 성전이 생기고 다시 이제 로마 시대에 헤롯이라고 하는 이제 에돔 족속의 왕이 이제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 성전을 지었지만 모든 것은 다 솔로몬의 성전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이게 아름다운 솔로몬의 성전이죠. 자, 그러나 이제 수룹바벨은 이런 정도의 이제 성전을 재건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 당시에 이제 헤롯이 이제 성전을 다시 증축한 거예요. 제가 이제 이스라엘 가보니까 그이 성벽도 말이죠. 맨 밑에는 이제 솔로몬 시대 성벽이 있고 무너져 가지고 다시 중간에 산게 수룹바벨의 돌이 쌓인 게 있고 그다음에 헤롯이 쌓은 돌이 있는데 헤롯의 돌은 큰 네모난 거에 가장자리에 이렇게 줄을 남겨놓은 조각된 그 돌을 사용했다는 것이 그 시대적으로 증축했던 표시를 볼 수가 있었는데요. 자, 이런 성전을 헤롯은 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솔로몬의 영광에 못지않고 솔로몬의 성전을 그리워했죠. 자, 이제 로마 시대에 이제 로마가 이제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점령하고 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렇죠. 이제 정결해지는 우리 안에 성령님을 영접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이 됐다. 창세기부터 시작하여 광야의 성막과 솔로몬의 성전과 그 모든 역사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과 뜻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놀랍도록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자 내 안에 오셔서 함께 동행하실 뿐 아니라 거듭난 이들을 교회로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리스도의 지체라 하시며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죠. 또한 우리가 주님과 영원히 함께 구할 하늘나라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여 주셨다. 이처럼 성경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하여 행해주신 모든 역사를 살펴보며 구약의 성막과 성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얼마나 놀라운 자들이 되는가를 함께 나눠야 되겠다는 것이죠. 이건 이제 예루살렘의 이제 성전이 다 불타는 장면을 그림으로 표현한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성전은 파괴되었으며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다윗과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짓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광야에서는 가는 곳마다 새로 설치를 했던 성막이었지만 가나안 땅 영원히 함께할 땅, 그 땅에 성전을 지으셔서 영원히 함께하고자 하셨던 하나님. 하나님이 바로 그 성전에서 영원히 함께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성전이 어떤 곳인지를 상세히 말씀하실 뿐 아니라 그것이 어떤 곳인지를 이해시켜 주셨던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유대 땅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어떤 것이며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성전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과 수룹바벨의 성전과
헤롯 성전은 왜 모두 파괴되만 했을까? 여기는 굉장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성전을 주러 가시며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그곳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실 수 없는 분이셨다는 거죠. 그러기에 솔로몬조차도 자기가 건축한 이 전이 주를 용납할 수 없느라고 고백했던 것이며, 사도바는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며 거대한 신전을 짓고 온갖 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 분임을 선언해 줬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니까. 이것은 이제 솔로몬의 고백이고요. 바울이 아르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생긴 단도 보았으니, 그러니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재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성결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사도행전 17장 20절 25절 말씀이에요. 네, 그렇죠. 아무리 아름다운 건물이라도, 아무리 위대한 건축물이라도 사람의 손 그 전 안에는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의 성전도, 스룹바벨의 성전도, 또한 헤롯의 성전도 모두 파괴됐던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럼 했는지, 왜 성전이 돌이에 돌아나도 남지 않고 무너져야만 했는지 그 까닭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러기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신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당시 46년째 지어진 엄청난 건물, 그 거대한 헤롯의 성전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육체의 부활을 말씀해 주셨어요. 즉 성전된 자가 육체를 가리켜 사흘 만에 부활될 것임을 알려주신 것이며, 이는 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부활하여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그 안에 모셔드린 성전이 됨을 알려주신 것이었다. 그러는 것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으로 본받아 연합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된 자가 되리라. 이제 성막이 성전으로, 그리고 우리 만인 제사장에게는 우리가 바로 성전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상 백목사의 세상을 읽겠습니다. 오늘은 에스겔의 제2 성전 환상과 성막과 성전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에스겔서 43장 11절 말씀인데요, 한글과 영어로 한 절씩 자막을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3장 1절,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의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도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자, 에스겔 43장 11절 NASB 버전입니다. And if they are ashamed of all that they have done, make known to them the design of the house, its structure, its exits, its entrances, all its designs, all its statutes, and all its laws, and write it in their sight, so that they may observe its whole design and all its statutes and to them.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그 오늘 에스겔의 제2 성전에 대한 환상이다. 자,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자, 이제
에스겔 40장 이후를 보니까 성전과 그것에 딸려 있는 여러 것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에스겔은 환상 중에 성전을 보았는데 이 성전은 상징적인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첫째 이유는 모세 때 세운 성막은 백성들이 바친 허물로 지어진 반면에 에스겔이 본 성전은 이미 완성되어 완공된 성전의 크기와 모양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에스겔이 본 성전에는 성소와 지성소의 치장이나 법궤나 대제사장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만약 이 성전이 실제로 건립되었던 것이라면 이 제사장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세 번째는 성전과 그 주변의 그 측량 때문인데 성전 자체의 면적이 포로 이전의 예루살렘 도시의 총 면적보다도 넓다고 하는 거야. 환상가에 나타난 도시는 요단 서쪽의 유대 지방을 거의 다 점유하고 있는데 팔레스타인 이 땅이 뭐 지질 변동으로서 이제 팽창된다 해도 그런 도시의 성전은 상상하기 어렵다는 거야. 그 넷째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강물 때문인데 물은 제단의 남편 밑에서 나와 창이라고 큰 강으로 불어나고 강변의 식물들은 열매와 야경으로 쓰이는 잎들을 맺는 것이에요. 이 강물은 상징으로 볼때 이해하기 쉽고 그 의미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에스겔이 본 성전이 실제 성전 건축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그 안에 남긴 상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스라엘 회복을 통해서 성전이 거룩한 것처럼 이스라엘이 거룩성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에스겔 40장에서 42장을 보니까 에스겔의 제2 성전의 환상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성전의 이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을 확인시켜주고 있어요. 성전은 법궤와 더불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의 상징이기 때문에 이 성전의 환상은 회복의 희망과 중요한 연관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에스겔의 이상 중에 본 것은 새 예루살렘의 성전 건축 설계도였던 것이죠. 솔로몬이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느부갓네살에 의해 파괴됐으나 여기 40의 48장의 에스겔을 통해 새로 보여주시는 그 성전은 마치 신약의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 계시록의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을 환상 중에 보고 기록한 것과 같은 장면으로부터 이 대칭을 이루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이제 우리가 뒤에서 다니엘서를 읽을 텐데 그 거기 10장 12장에 보면은 그 계시는 마지막 때를 보여주는 묵시인데 이 장면 역시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본 마지막 때의 환상과 짝을 이루는 놀라운 묵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로마 압제 때이 반모라고 하는 이 터키 앞에 이 섬에 이 유배가 됐어요. 제석장에서 일하다가 종말에 관한 계시를 받았는데 이도 에스겔 다니엘과 비슷한 환경에서 주어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에스겔서와 다니엘서에 새로 등장하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용어가 인자라고 했어요. 자, 그 인자라는 이는 온 세계 역사의 종말과 관련되어 왕으로 나타날 것임을 보이고 있는데 바로 이는 온 세계 역사의 예수님께서 자신을 지칭할 때쓴 바로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인자에 온 것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와 같이 구약은 모두 오실 메시아를 확실하게 예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과 에스겔은 따로 말씀을 받았죠. 그러나 그 내용이 하나라는 점이 놀랍다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앞으로 400년 후 사도 요한이 다니엘, 에스겔과 짝이 맞는 환상을 볼 것이라고는 꿈에도 상상을 못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사역이 온 세계를 향해서 나타날 것이며, 그 일은 이와 같이 구약에 깊이 뿌리를 내린 분명한 사실이라고 에케시로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자, 에스겔과 다니엘에서 인자로 지칭하고 있는 예수님, 그는 누구인가? 이 쟁점은 이 간단한 이슈가 아니에요. 그분이 바로 성전이시며, 그가 하나님이시며, 목숨을 지불하고 백성들을 찾으시는 진정한 왕이심을 이와 같이 길고 긴 성경의 역사를 흘러오면서 빈틈없이 이제 증명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죠. 읽기 전에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읽는데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읽기에도 너무 아까운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오늘 제가 에스겔의 제2성전 환상을 이제 생각하면서 이 성막과 성전에 대한 것들을 좀잘 찾아봤어요. 자, 이 성막은 말이죠. 모세 출애굽했을 때그 성막, 그 텐트로 된 성막은 이제 솔로몬 시대에 이제 성전으로, 돌 맞는 성전으로 지어졌는데, 그 성막이 어떻게 생겼는가 우리는 궁금하죠.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보니까 제가 전에 듣기로 세 군데 실제 크기의 모형으로 된 성막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 있고,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고, 한국에 있다. 한국 어디냐? 그 이제 평택의 국제성막 복음센터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저도 전에 신학대학원 다닐 때 우리 동기들과 같이 가봤어요. 그랬더니 전 세계에 세 군데 큰 실물 모형의 이제 성막이 있는데, 우리 한국의 평택에 있는 그 성은교회 성은기도원에서 하는 국제성막 복음센터는 이 실내로 돼 있어요. 바깥에 큰 건물을 짓고 그 안에 실물 모형이 있어서 사이살처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이 성막을 성전으로 이제 새롭게 솔로몬이 졌을 때, 자, 이 예루살렘의 이 성전 산에 세워졌던 이 성전인데, 이거 유대교의 총본산이다. 자, 구약성경의 기록을 따르면 기원전 957년 솔로몬 왕이 처음 세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후 수차례 파괴와 재건을 거듭했으나 예루살렘이 로마 제국에 편입된 뒤에 기원 후 73년 로마 장군 티투스가 유대 전쟁을 진압하면서 파괴하도록 명령하고는 지금껏 재건하지 못했다. 이때 로마인들이 성전의 마지막 흔적으로 서쪽 벽한 장을 남겨놨는데, 이것이 바로 동고개벽이다. 그러니까 웨스트월이에요, 웨스트월. 그러니까 뺑 둘러 이제 성전에 이제 벽이 있는데, 그다 허물고 성전 자체도 다 허물고 왼쪽 벽 하나 남겨놨어요. 너희들이 앞으로 다시 또 우리에게 도전하면 이벽 남은 것이 이렇게 완전히 돌무더기 된 것처럼 또다시 될 것이다 하고 그 서쪽 벽을 하나 남겨놨는데, 자, 우리는 이제 저도 코로나 전에 우리 신학대학원 동기들과 같이 예루살렘 성전 순찰 갔습니다만은, 거기서 성전에 들어와 이제 앞으로 와서 이제 그 다리를 놓는 걸 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그 웨스트월 통곡의 벽에서만 기도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제법상으로 그렇게 이제 정해져서 그들은 그 성전 터에 올라가지 못해요. 물론 성전 터에 가면 이제 성전은 다 없고 거기에 이제 이슬람 모스크가 있고 이제 그렇지만, 거기에 이제 그 바위에서 이제 마호메트가 이제 승천했다, 하늘 올라갔다 이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이슬람이 지배할 때에 허물어진 그 터에다가 이제 모스크를 세운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올라가지 못하고 그 통곡의 벽에서 성경을 읽고 토라를 읽고 기도 쪽지를 갖다가 돌 틈에 끼면서 다시 성전이 채굴될 날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691년 우마야 왕조의 5대 칼리프 아무드 알 말리크가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가 있던 자리에 바위에 이게 돔을 세우고, 그 705년에 6대 칼리파 아왈리드 1세가 성전에 뜰 자리에 알 아그사 모스크를 지었어요. 그두 건물은 이후 천수백 년의 세월을 지나며 이런저런 풍파를 겪으면서도 오늘날까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제1 성전을 우리는 솔로몬 성전이라 하죠. 그래서 솔로몬 왕이 세웠는데 수차례 전쟁 중에 다 무너지고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허물고 그다음에 이제 안티오포스 아피파네스 그리스의 장군에서도 허물고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서도 허물고 자 그런데 이제 그 과정 속에 바벨론에게 무너졌던 성전을 이제 포로 귀환 후에 수룹바벨이 이제 재건했던 성전을 우리는 제2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그 규모라는 건 보잘것없죠. 솔로몬 성전은 기원전 586년 바벨론이 침공하여 완전히 파괴가 되었고 이후 바벨론을 멸망시킨 이 페르시아는 이 관용 정책을 펴서 바벨론을 끌려온 유대인 포로들을 이스라엘로 돌려보냈고 이 성전도 재건하도록 이제 허용해줬어요. 당시 성전을 재건할 때 유대의 총독은 유대 왕실의 후예인 이 수르바벨이었는데 해당 시대를 기록한 성서는 에즈로와 학개 선지자도 있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을 재건한 사람으로서 이 성전 재건과는 상관없다. 그러니까 느헤미야 때는 느헤미야는 이게 성벽,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던 것이고 이제 에스라와 이제 학개 선지자 있을 때 수르바벨이 총독으로서 그 성전을 다시 재건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원전 536년에 건축이 시작됐으나 여러 방해세로 인해서 16년간 중단되다가 기원전 520년에 재개돼서 4년 5개월간의 공사를 거쳐서 기원전 516년에 완공이 되었다. 이렇게 세운 성전을 제2성전 또는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고레스 2세의 도움으로 재건되긴 했지만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훨씬 축소된 모양이다. 자,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이후에 헤롯이 이제 증축을 했어요. 그래서 헤롯 성전이라고 하죠. 자, 페르시아가 알렉산더 제국에 멸망하고 알렉산더 사후에 제국이 4분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은 처음에는 프톨레마이오스 왕국의 지배를 받았는데 후에 셀루코스 왕국의 지배를 받게 됐고 셀루코스의 안티오코스 4세는 제2성전 안에 신상을 세우고 그 유대인들에게 모욕을 돼지피를 뿌린 거 말이죠. 그 모욕을 주고 돼지는 그 유대인들이 아주 금기하는 부정한 동물인데 그 피를 뿌다 얼마나 모욕을 준 거예요. 그리고 이에 대한 반기로 인한 마카비 혁명으로 제2성전은 잠시 복구가 됐지만 결국 이 마카비 혁명으로 수립된 하스몬 왕조는 그 내부 분열로 자멸을 이루고 자 로마 공화국의 지원을 받아서 헤롯이 유대의 왕으로 이제 즉위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헤롯 왕이다. 그래서 헤롯은 유대는 이게 에돔 출신이죠. 그러니까 이제 로마는 정통파 유대인의 다윗의 후손을 세우면 더 공고하게 반기를 일으킬까봐 그 에서가 이방인과 결혼해서 이방 족속이 된그 에돔 출신을 헤롯을 왕으로 세웠고 그래서 에돔은 야곱의 양 에서와의 후손으로 먼 과거에 갈라진 민족에서 아주 다른 민족이 됐어요. 에서와 거의 갈라졌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헤롯은 자기의 부족한 정통성을 메꾸기 위해서 이 성전을 증축하는 거예요. 이를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데 흔히 제3성전이다 라고 하는데 유대교의 공식적 입장에 따르면 제3성전이 결국 아니다. 헤롯은 재건이 아니라 증축을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헤롯은 기원전 19년에 성전 증축을 시작했으나 정작 시작한 헤롯은 완공을 보지 못하고 죽게 됐다. 그 증축 공사는 기원후 63년이 되어서야 이제 끝나게 되는데 예수께서 기원전 지금은 저웅장한 건물들이 보이겠지만 그러나 저 절들이 어느 하나도 제자리에 그대로 얹혀 있지 못하고 다 무너지고 말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마가복음의 13장 이전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렇게 오랜 세월과 온갖 백성들의 고혈을 쥐어짜내며 겨우 완공한 성전은 고작 7년 만에 로마 제국 당국과 유대인 간의 갈등 때문에 벌어진 제1차 유대 로마 전쟁 당시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파괴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이 다시 이제 일어설 것을 막기 위해서 그들이 성전의 구심점인 예루살렘 성전을 없애버렸다. 이후 예루살렘과 성전을 잃은 유대인들은
안식처를 잃고 이제 뿔뿔이 흩어져서 1948년까지 이제 거의 2000년간을 날없는 백성이 되었다. 이것을 우리가 유대인의 디아스포라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참고로 종교적 이유만으로 로마 제국의 장악한 성전을 파괴한 것은 아니다. 당시 베시파니우스 황제의 주요 국책사업으로 폴라비우스 원형 경기장 건설이 있었는데 보통 커다란 건물이 아닌지라 지금 이그 네로 황제의 바다만큼 큰 인공우수가 있다는 그 황금궁전을 다 집어넣어도 그걸 부족할 정도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티투스 장군은 자기 아버지인 베스파니우스 황제에게 바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금박들을 다 벗기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바치게 했다 하는 것이죠. 자,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그 로마에 가면 바티칸에 이제 그 시스티나 성당이 있죠. 천지창조라든지 이제 이런 이제 그림들이 이제 미켈란젤로라든지 이런 사람 그린 게 있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그 솔로몬 여러분 성전의 수치를 그대로 건축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치수대로 그대로 시스틴 성당을 세웠다. 그래서 로마 식스토 4세가 이렇게 건축하라고 명령한 것은 그 시스티나 성당이 새로운 예루살렘 성전이요. 그 로마가 예루살렘을 대신하는 새로운 성지로 자리매겼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유대교 근본주의자들은 옛 성전 자리에 세워진 바위의 돔을 허물고 제3성전을, 앞으로 있을 제3성전을 지어야 메시아가 도래한다라고 유대인 근본주의자들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3차 세대대전에 일어난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유대교의 믿음에 따르면 성전터가 바로 신이 직접 선택한 자리고 그 자리만 율법에 따른 제사를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제 일부 개신교에서도 예루살렘의 성전이 재건되어야 천년왕국이 도래된다라고 또 믿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가르쳐서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수많은 개인과 국가는 성경을 통해서 새로운 변화를 경험했어요. 이것은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미치는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대 복음이 왕성한 나라의 교회들에 왜 이렇게 부정부패가 마려할까? 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가르치는 자이기도 한 영적 리더가 말씀 실천에 본을 보이는 데서 실패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리더가 본을 보이지 못한다면 말씀의 현재적 성육화를 기대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둘째는 뭐냐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말씀을 연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무식한 자를 통해서는 절대로 교육의 결실을 얻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야. 셋째는 목적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이다. 목표가 없으면 의미 없는 달려감이 될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서 9장 26절 말씀이죠. 자기 모범이라든지 목적이라든지 적용이 없는 교육은 시간 낭비일 뿐이다. 생명이 없는 가짜 그리스도를 만드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세상과 교회와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야. 게다가 말씀이 저자이시며 해석자이시고 교육의 주체이신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전혀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야.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자연인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것에 관한 복음을 먹이고 있다면 이 또한 앞뒤가 바뀐 처사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가르치는 영적 리더들이 그 가르침의 목적과 적용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에스겔 43장 10절 11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된다. 또 요지를 만들어서 반복해야 된다. 생활에 연결해야 된다. 그다음에 실천을 촉구해야 된다. 저는 제가 목사가 된 이후에 제가 이제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한 1, 2, 3년 동안 계속 설교를 해요. 그리고 말씀 본문을 많이 읽고, 말씀 중심으로, 그 다음에 적용 부분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가 이제 말씀 나누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 젊은이들이 성경 이 자체를 읽을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들어도 말씀 한줄 듣고, 그냥 여러 예화와 얘기만 들으면, 그들이 가장 성경을 깊이 알아야 시기에
성경에 대한 지식은 얇고 그냥 예화와 사례만 차득 들으면 본질을 제대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게 지루할 것 같아도 저는 그것을 본문 중심으로 읽어요. 제가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때도 저는 항상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학기 동안에 16주간에 다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화로 또 PPT로 해서 아담과 하와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르쳐. 왜? 제가 만약에 신약과 구약을 나눠서 한 학기씩 하면 어떤 학생이 신약을 듣고 구약을 못 들을 수도 있고 어떤 학생이 구약을 듣고 신약을 못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한 학기 때 집중적으로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구약 신약을 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많은 학생들이 수강을 하는데 그들이 자기가 교회를 다녔지만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쫙 이렇게 훑어본 적이 없다. 그래서 훑어보고 나면 아 지금 내가 성경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를 프레임을 뼈대를 알기 때문에 그들이 스스로 이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 설교를 들어도 지금 어느 부분을 설교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전체를 학생들이 알려주는데 그건 교회를 다니지 않은 학생도 상식으로 성경을 읽어도 그건 필요하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서 말한 것처럼 성전의 역사는 솔로몬 성전이 수룹바벨 성전으로 그 다음에 헤롯 성전으로 이제 이어져 왔는데 오늘 말씀에는 이제 에스겔 성전이 나오는 거예요. 에스겔 성전. 그 실제로 건축되지 않은 성전인데 신앙 속에 있는 성전, 하늘에서 완성될 성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서 43장에 48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옴을 보여주는 것보다 더큰 위로와 소망은 없다는 거예요. 에스겔 44장의 성전을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해봄으로써 에스겔 성전의 특징을 살펴보는 거예요. 자, 솔로몬 성전에는 휘장이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를 하는 휘장이 있어요. 근데 에스겔은 휘장이 없어요. 그러면 그 의미는 뭐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와 율법에서 장막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자, 질설병이 있어요. 떡을 이렇게 올려는 떡이 있는데 에스겔서는 떡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산떡으로 오셔서 완전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자, 등대가 있어요. 등대. 근데 에스겔 성전에는 등대가 없어요. 자, 이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어둠을 밝히셨기 때문에 등대가 없다. 언약궤가 있는데 이 에스겔서는 언약궤가 없어요. 자, 예수님이 성육신으로 완성했기 때문에 언약궤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에스겔 성전은 동문이 닫혀 있어요. 그건 영원히 주의 영광이 떠나지 않는다. 원래 이 성전은 동쪽 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동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에스겔 성전 동쪽 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 우리 성경 보니까 성전 바깥뜰과 안뜰의 이 유사점과 차이점 뭐냐? 하나님 포로로 끌려간 25년 되는 해 에스겔을 통해서 어떤 그큰 성읍 형상 같은 것을 보여주는데 그때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이 하나 있고 손에는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가 있었는데 그리고 에스겔에게 먼저 성전 바깥뜰의 구조와 북문과 남문을 보이시고 나서 안뜰로 들어가는 문과 측량을 보여주셨다. 근데 먼저 안뜰 남문의 규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길이는 50척이고 넓이는 25척이고 문지기방과 벽과 현관도 이미 측량한 것과 같았으며 문간과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었고 현관 길이는 25척이며 넓이는 5척이고 그리고 현관은 바깥을 향하고 있고 문벽 위에도 역시 종려나무를 새긴 것이 있었으며 문간으로 올라가는 층계는 8개였고 그 바깥들과 달리 현관 안에는 행랑이 없었고 곧바로 바깥으로 이어졌다. 자, 이게 둘째로 안뜰의 동문 규격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데 모든 규격은 남문의 규격과 같았어요. 안뜰의 북문 규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것 역시 남문의 규격과 같았어요. 안뜰로 들어가는 세 개의 문이 바깥문과 비교해서 그 구조와 크기, 장식까지 통일하다는 사실은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통일하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깥들과 안뜰의 차이는 층계의 차이가 있는데 바깥들의 층계는 7개였는데 안뜰은 8개로 한 층계가 더 높았다. 그 뭐냐면 이는 성전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바깥 세상에보다 한층 더 높은 성결함이 요구된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백성들도 거룩해야 한다. 백성의 거룩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야. 자, 또 성전 내부의 방들을 보니까 예스겔의 환상 중에서 본 성전은 솔로몬 성전과 거의 비슷한 구조였는데, 그런데 이 성전에는 그림같이 일자형인 세 개의 큰 방이 있었다. 바깥의 첫째 방은 전문 현관을 말하고, 그것의 크기는 20 곱하기 11 규빗으로 여기에는 올라가는 계단과 좌우에 기둥이 있다. 자, 둘째 방은 성소로 불려지는 이 본전이다. 본전. 가운데 건물이죠. 본당이에요. 전문 현관에서 더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면 바로 크기는 40 곱하기 20 규빗이다. 자, 셋째 방은 내전, 안방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이것 바로 지성소를 의미한다. 이것의 크기는 20 곱하기 20 규빗으로 완전한 이 정사각형형인데, 이것은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다. 거기 이제 법궤가 있는 것이죠. 에스겔도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그리스도께서 이곳에 들어가 단번에 속죄하셨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이죠. 성전 내부의 세 방들은 방을 통과할 때마다 그 방문의 입구는 14규빗, 10규빗, 6규빗으로 점점 좁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 나가는데 거룩의 정도가 점점 높아지는 것을 나타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에스겔 48장 3절에 45절 보니까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거룩한 땅에 세워질 거룩한 성읍의 12문에 대한 설명과 함께 영원한 하늘 도성에 대한 이제 환상을 보여줌으로써 새로운 소망을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는 신약에 가서 사도 요한에게서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여주는 것과 같은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에스겔과 사도 요한 모두 땅의 사방을 향하여 항상 열려 있는 12문을 보았는데, 이것은 새 예루살렘 도성의 백성들은 누구든지 쉽게 그 도성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에스겔서의 마지막 절인 48장 35절은 이 도성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고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은 주님이 거기 계시다. 그래서 The Lord is there라고 이제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도성은 바로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곳으로, 거기서 하나님은 거기 자기 백성들과 영구적으로 교제를 나눌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은 여호와 삼마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사실은 우리에게 큰 소망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지 않는 것 같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성경은 하나님이 여호와 삼마라는 이름을 붙여진 하늘 도성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고 우리 또한 그분과 늘 함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실제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가 그이 에스겔의 제2 성전의 환상을 보면서, 그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사도 요한이 하늘나라에 가서 그 모습을 본그새 예루살렘,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아,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떤 꿈과 비전을 우리가 갖게 되는가, 저 천국은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가 이제 생각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에스겔에 보이신 이 성읍은 새로운 이름으로 이제 불러지게 될 것이다. 그 이름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라는 의미예요. 이 성읍에서 가장 두드러진 점은 바로 여호와의 임재라고 하는 것이죠. 이는 예수님으로 인해 이루어진 임마누엘의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그 예표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성문들은
새 예루살렘의 성문의 제도와 같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왕국은 성전 중심이었지만, 이제 장차 회복될 새로운 왕국은 성전 중심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친히 함께 하시는 곳이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등이 되어 해나 달의 비침이 필요 없게 될 것이며, 밤이 었기 때문에 성문들은 닫지 않을 것이다. 요한계시록 21장 21절에 24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루실 영원한 나라는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신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새 성전 시대에서 우리 지도자들은 어떤 삶을 요구되는가? 하나님은 새 성전을 중심으로 그 땅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그 땅의 치리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삶의 규범을 제시하고 계세요. 첫째는 공평과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에스겔 45장 9절 말씀. 과거에는 치리자들이 백성들을 압제하고 탈취와 토색을 자행했어요. 고월의 세금은 백성들을 수탈하는 합법적인 수단이 되었으며 흔하게 행하던 일이었다는 거예요. 예전엔 치리자들은 왕이라고 말했지만 본문에서는 치리자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은 과거에는 왕들이 백성에게 군림하면서 억압과 강포로 탈취와 토색을 하던 자들이었지만, 이제는 백성들과 성전을 보호하는 사명에 충실해야 할 신부림을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첫째로 오직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야 했다고 하는 것이죠. 지도자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분의 뜻을 받들어 백성들을 보호하고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책임을 가진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로 공평한 도량형을 사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무게나 이 길이 재는 거를 공평해야 된다. 그걸 속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45장 10절에 12절에 보니까, 자, 10절,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쓸지니. 11절, 에바와 밭은 그 용량을 동일하게 하되, 호멜의 용량을 따라 밭은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하고, 에바도 10분의 1 호멜을 담게 된 것이며, 12절, 세겔은 20 기라니 20세겔에 20세겔과 25세겔과 15세겔로 너희 만해가 되게 하라. 자, 이게 하나님은 시내 선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도 이 공평한 도량형을 쓸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 신명기 이제 레위기 19장 35절 37절에 보니까, 35절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36절,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신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37절,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모의 모든 법들을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도량형, 이 무게나 길이나 이런 것을 공평하게 사용하지 않는 사회는 공의가 무너진 사회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그런 죄악의 상인들이 잘못이기 전에 지도자들의 잘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도자들이 높은 권세와 자리를 자신의 영달 위해서 쓰지 말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용하길 바라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도자들이 경제적인 부분에서 공평과 정의를 이루길 바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에스겔의 제2환상, 성전의 환상을 보면서 에스겔은 어떻게 제2성전의 환상을 봤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시대에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지만 그들이 타락하고 숭배하고 백성을 쥐어짜고 피를 빨아먹고,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에 망하고 포로 잡혀가서 완전히 그들은 멸망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다리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70년 후에, 그 후에 그들은 다시 돌아올 때 그의 영원한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신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크리스천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 세상이, 우리나라가 이제 이만큼 발전됐고
이만큼 자세하게 됐는데 과연 우리는 얼마나 정직한가? 권력을 잡은 자나 권력을 잡지 않은 자나 우리는 얼마나 정직하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정직한 삶,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정의가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그런 나라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는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삶을 살때 우리는 세율의 사람, 영원한 이제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벌하시지만 그들을 멸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다시 새로운 예루살렘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보여주신 걸 바라보며 저희들도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이 되도록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